안녕하세요. 킴리오입니다. 며칠 전 열린 세텍 네일 엑스포 다녀왔어요. 구매한 네일 재료 하울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나오자마자 계속 써보고 싶었던 포츠네일의 주시주시해 세트예요. 기본은 대용량인데 미니 사이즈도 있어서 망설임 없이 계산했어요. 주시꿀은 화이트 베이스에 반짝반짝, 주시펄은 파스텔 코랄 핑크 베이스에 반짝반짝이는 글리터예요. 아직 안 써봤지만 진짜 예쁠 것 같아요. 프롬 더 네일은 이번에 처음 구매해봤어요. 시럽젤도 품절이었던 것 빼고 구매했어요. 비비드한 컬러의 시럽젤인데 막 튀는 것도 아니면서 무난하게 예쁜 컬러예요. 샘플 보니까 가을 겨울에 딱인 것 같아서 하나 골랐고요. 개인적으로 FS02번이 좋아요. 젠틀핑크에서는 두 세트 샀어요. 가장 최근에 나온 풀 어텀 세트랑 그 앞에 나온 포렌샤벳 시럽젤. 평소에도 젠틀핑크 시럽젤 자주 사용하고 있어서 새로운 컬러들도 마련했어요. 살짝 차분하지만 귀여운 컬러 조합이에요. 풀 어텀은 가을 겨울이 떠오르는데요. 뭔가 풀코스로 꽉 채워서 바르면 멋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예뻐젤에서는 코지 블랑키트 세트랑 컬러젤 7개를 골랐어요. 3+4였나? 4+3 네일 박람회 이벤트 가격으로 골라온 컬러젤 7개예요. 저의 취향이 반영된 컬러들입니다. 예뻐젤에서 나온 코지 블랑킷 세트인데요. 이 컬러가 어떻게 보면 튀는 컬러일 것 같은데 무난하게 예뻐요. 여름보다는 겨울에 잘 어울리는 선명한 색감이에요. 띠개질을 한 스웨터, 담요 같은 그런 귀여운 컬러예요. 색깔이 다 예쁘지만 개인적으로 YP307 노랑이랑 YP116 핑크, YP821 연보라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번 네일 박람회 가서 컬러젤 위주로 구매를 했어요. 시간이 모자라서 못 가본 브랜드들이 많아서 아쉬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킴리오 네일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려요.